분석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작성하셔서 표시할 위치 B5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격 매출이라는 파일에서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자격 매출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급여 명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성명 더블 클릭, 부서 더블 클릭, 직급, 그 다음 기본급, 상여금, 급여 합계를 오른쪽에 쿼리에 포함된 열로 이동해 놓으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조건이 따로 없으시다면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라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직급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는 첫 번째 기본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선 직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테두리 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의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하시면, 필드 명과 테두리 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합계는 데이터 표시 형식을 전체에 대한 비율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갑에 가시면 맨 아래쪽에 합계, 급여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화면에서 아마 잘릴 것 같은데 가장 밑에 가시면 갑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갑 필드 설정에 가셔서 갑 표시 형식을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갑 표시 형식에 가셔서 전체에 대한 비율로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럼 퍼센트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시 급여 합계를 제외한 숫자들은 그러면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천 단위마다 쉼표를 하며 기본 단위가 1000이 되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1000이 된다면 뒷자리에 있는 세 자리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형식에다가 샵, 콤마, 샵, 샵, 0, 그 다음에 쉼표 해서 뒤에 있는 세 자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쉼표 넣는 거에 따라서 세 자리를 생략할 수 있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가겠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합을 구하시는 거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우리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표1 아래쪽에 E12부터 H17 영역에다가 표 1과 2와 표 3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표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E12부터 H17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판매 대수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판매 대수 합계를 표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B3부터 C8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2라고 돼야 되는데 표 1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오른쪽에 E3부터 F8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음 다시 B12부터 C17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세개 데이터에 대해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이용해서 값을 합치고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고요. 단추를 H4부터 H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 통합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 이름을 통합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A사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A사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밑에서 두 번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항식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다항식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서요. 예측은 1 구간 앞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에 가셔서 앞으로에다가 숫자 1을 넣어주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합계 계열 막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보조 세로축 값이 보이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시 보조축에 대한 눈금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갑니다. 최소값을 7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950을 입력하시고 주단위는 50을 입력합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의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담배 판매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왼쪽에 판매량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 가셔서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다가 연도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그림자, 채우기 있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부터 하신다면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 채우기 색은 흰 색깔 선택하시고 테두리 색, 윤곽선에 가셔서 검정 색깔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신 다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누르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세로 갑축에 주눈금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로 갑축에 있는 이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하시고요. 우리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눈금선에, 우리 기본 가로 눈금선에 가셔서, 주눈금선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죠? 없음을 선택하시면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갑축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눈금은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가로 눈금선에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겠죠. 다음 범례는요. 범례 가셔서 문제에서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범례 표시. 테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에서 검정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결제 화면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결제하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는 결제 화면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왼쪽 화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결제 화면 폼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 갑니다. 현재 폼이 유저 폼이 초기화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OPT 신용의 값이 선택이 될수 있도록 OPT 신용의 값이 출력값이 될수 있도록 입력합니다. OPT 신용은 equal true라고 입력하면 폼이 띄워졌을 때 선택이 신용카드가 먼저 선택이 될수 있도록 다음은 결제 화면 폼이 선택에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잠깐 엑셀 화면을 돌아가서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화면이 나왔고요. 폼을 초기했을 때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제 화면 폼에서 이 선택에서요. 선택에서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은행 이체를 선택하면 A4부터 A6이 표시가 되고,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A9부터 A12가 연결돼서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왼쪽에 개체에 가셔서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한 CMB 선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프로시저에 가셔서 드롭 버튼 클릭을 선택합니다. 다음, if 만약에요, OPT 은행의 값이 true라면, 폼을 띄웠을 때 OPT 값이 true라면, then 우리는 CMB 선택에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은행명이 있는 A4부터 A6까지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신용이 선택이 되겠죠. 신용이 선택이 된다면 CMB 선택에는 선택점 로우 소스는 A9부터 A12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고 창을 한번 닫고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결제하기 클릭했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신용카드라면 A9부터 A12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나요? 다시 은행이체를 선택하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은행도 선택하시고 금액까지 입력한 다음에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요. 우리 아래쪽에 표일에 이제 결제 내용에다가 결제 종류, 뭐 은행이체, 신용카드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될 거고요. 카드 또는 은행명이 입력될 거고요. 금액 입력한 거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세 번째 프로시저입니다. 시작점을 잠깐 확인하신다면 B16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B16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라고 만약에 구해지면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15개와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16을 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개체에서요. CMD 결제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B16셀에서 시작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합니다. 플러스 16. 네, 사실 이게 기출문제였고요. 기출문제였는데 간혹 플러스 16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1행, 2행, 7행, 13행, 14행에 현재 화면상에서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지만 저 멀리에 어딘가에 뭔가가 입력이 되면 연결된 행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서 확인한 다음에 플러스 16을 해야 될지, 2를 해야 될지, 3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시는 방법은요, 플러스 16 하기 전에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요, I의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MD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I라는 값을 구해요. B16셀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I가 기억할 거고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I 값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돌아와서요. 결제하기 누르면 결제 버튼 눌렀어요. 그랬더니 현재 아까 레인지 B16셀을 기점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냐 했더니 1이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1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플러스 16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비주얼 베이직 가서 메시지 박스는 잠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지우도록 하겠고요. 1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플러스 16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만약에 OPT 은행의 값이 true라면 은행의 값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옵션 버튼이죠. 선택이 되어 있다면 sales i, 17행의 첫 번째 열 A열에다가는 OPT 은행에 있는 캡션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니까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였잖아요. 그래서 셀즈 i, 1에다가는 은행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OPT 신용에 있는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구문 and if로 닫아줍니다. 두 번째 열은 b열은 셀즈 i, 2는 CMB 선택에 있어 선택한 값 은행이면 은행명, 신용카드면 신용카드 선택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세 번째, 셀즈 i, 3에 있는 값은 txt 금액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value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해보고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아, 문제에서 CT 입력될 때 숫자가 인식되기 위해서 TXT 금액에다가 곱하기 1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밸류가 아니라 곱하기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 결제하기 눌러서 은행 이체, 하나은행 금액은 뭐 10만 원. 입력하고 결제 누르면 은행이체 하나은행 10만 원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국민카드 금액 20만 원 입력하고 결제하면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